안녕하십니까. 김길선입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입니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추석 명절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에서의 명절, 대한민국에서의 명절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는 오랫동안 살았는데 대한민국의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사실 굉장히 경이로우면서도 슬픕니다. 한편으로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가? 그것은 첫째로 북한의 명절의 본질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명절의 본질에 대해서 다소나마 이제는 일상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명절은 국민 개개인이 다 흥겹고 바람과 희망과 행복을 안고 맞이하는 명절이지만 그 흐름에 제가 당당히 설 수 있는 이 토양이 없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에서 명절이 제일 괴롭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앉아서 바깥을 계속 내다봅니다. 누구네 집에 누구 왔지? 어느 집에 아들이 왔네? 딸이 왔네? 이런 거 보면서 굉장히 슬퍼지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대한민국의 명절이 아주 경이롭기도 하지만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슬프기도 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첫째로 명절의 의미에서 남북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북한의 명절은 수령 족속을 위한 명절입니다. 대한민국 명절은 국민을 위한 명절이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명절의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북한에서는 명절날도 수령에 대한 칭송, 수령에 대한 경배, 수령이 하라는 대로 행사를 치르고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명절은 고스란히 본인의 목, 가족의 목, 민속 전통에 대한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세는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북한은 명절날에도 수령 족속을 경비하기 위해서 계속 당일날에는 출근해야 한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명절 전날부터 명절 분위기를 풍깁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런 게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북한의 국경절과 대한민국의 국경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북한의 국경절이라고 하면요. 태양절, 즉 김일성이가 출생한 날, 매해 4월 15일입니다. 두 번째 광명성절입니다. 즉 김정일이가 배꼽 떨어졌다는 매해 2월 16일이 광명성절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 국가수립절, 즉 구구절, 북한의 공산독재정권이 수립된 날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북한의 1인 지상 만인 지하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북한 노동당, 즉 김일성 족속의 정치적 사도 집단인 노동당의 창립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1월 1일입니다. 양력 1월 1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경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해서 일으켰던 전국민적 조항운동인 3.1절, 두 번째 제헌절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날, 세 번째 광복절입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날을 대한민국은 국경절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천절입니다. 이 민족의 시조인 당군과 관련된 개천절입니다. 다섯 번째는 한글날입니다. 이 민족의 문자를 만들어낸 한글날입니다. 이 본질을 한번 보십시오. 이 태양절, 광명성절, 국가건립절, 당창건절 이거하고 대한민국의 이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이 본질이 완전 다릅니다. 북한은 이 모든 걸 수령족속과 다 끼어 있습니다. 이 명절을 통해서 수령족속에 대해서 끝없는 충성심 고취하고 수령의 배려에 대해서 끝없이 감사해야 하는 경례의 그 은혜로운 마음을 키우고 뭐 이렇게 저렇게 다 돼 있습니다. 자기 명절이 아닙니다. 국가 명절이지만 수령 족속의 명절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나라의 역사와 이 나라 국민의 삶과
관련된 명절들입니다. 이 나라 국민이 역사적으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기념비적인 그 분수령을 이루는 날들을 다 명절로 규정했습니다. 이것만 놓고 봐도 명절이 본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김일성 족속을 위한 명절이고 하나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명절이다. 이 말씀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명절날 오는 거를 그렇게 썩 달가봐 안 합니다. 이 얼마나 다릅습니까? 대한민국의 명절, 이거는 정말 명절다운 명절입니다. 개개인에게 휴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만남을 주는 명절입니다. 그야말로 명절입니다. 명절이 한 번씩 오는 것은 그 모든 국가나 개인이 인생 행로에서 여인숙에 들려서 하루 쉬고 가는 것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놓고 볼 때 대한민국 국가 명절은 정말 국민을 위한 훌륭한 명절입니다. 행복한 명절입니다. 북한의 명절은 수령 족속만을 위한 굉장히 지겹고 피곤하고 짜증나는 너무너무 저 별끝 쪽에서부터 분통이 치밀어 오르는 명절입니다. 국경절이 그렇습니다. 기타 명절들을 한번 봅시다. 북한의 명절, 기타 명절. 딱 하루씩 노는 명절입니다. 하루씩 논다고도 말 못합니다. 추석, 헌법절, 단오, 5.1절, 8.15. 이거는 북한에서 공식 하루만 휴식할 수 있는데 이 하루를 그래 휴식한다. 그 휴식이 아닙니다. 그 이 명절들이 끼운 그 주간에는 그 돌아오는 일요일날이 대체 노동일로 딱 되어 있습니다. 노는 게 노는 게 아닙니다. 당일날에 명절을 놀았다면 9주에 돌아오는 일요일날에는 무조건 직장에 출근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상.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명절들 보십시오. 석가 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추석, 음력설.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명절들의 이동과 이 모든 것을 배려해서 국민의 편의를 중심으로 해서 날짜를 늘고 건 늘고 그냥 좁힐 수 있는 건 좁히고 이런 식으로 즐겁게 보내도록 배려해 줍니다. 북한의 명절하고 대한민국 명절 이렇게 차이 납니다. 그러면 왜 북한 김일성 족속이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놨는가? 이게 아주 고약합니다. 김일성 족속은 북한 인민이 한시 하루라도 편안히 쉬는 꼴을 못 보는 족속입니다. 그 명분이 또 있습니다. 수령 족속은 항상 이렇게 제창했습니다. 잠시라도 여유를 주면 인민들이 잡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명절날에도 끌어내서 집단적으로 명절을 세계하고 집단의 감시 속에서 당조직의 감시 속에서 비밀경찰, 공개경찰이 감시 속에서 그 북한 주민들의 움직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라도 여유를 주면 잡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명절날에도 대체로 다 끌어내라 이겁니다. 그래서 정례로 안 하던 뭐 민속놀이 경연이요 오락 경연이요 다 이 명절날에 조직합니다. 집에 들어가서 북방아 놀지 말라는 거예요. 끼리끼리 다니면서 놀지 말라는 거예요. 다 국가기관과 정치조직 비밀경찰 공개경찰이 감시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또 김일성 족속은 명절날에 술을 마시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가족끼리 오롯이 모여 앉아서 한두 잔 마시는 건 좋다. 그러나 끼리끼리 밀려다니면서 술추름하는 것은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어긋난다고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명절날 되면 술 한 병밖에 안 내줍니다. 한 가정에 한 병.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명절날에 술 한 병 갖고 뭘 합니까? 그 명절날에 쉬는데.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당국이 하나를 주면 기껏 집에서 술을 뽑아서라도 만들어서 마십니다. 술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도 명분이 있습니다. 김일성 족속은 이렇게 내까렸습니다. 명절날에 끼리끼리 모여 앉아서 술을 먹고 취하면 서로가 우국지사연하면서 당정책을 헐뜯을 수 있다. 이렇게 수시로 얘기했습니다. 저는 기자 출신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이런 김일성 족속의 측면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먹고 취기가 오르면 서로가 생활상 불편을 털어놓으면서
우국지사연 하면서 당정 측을 헐뜯고 수령을 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북한의 명절입니다. 항시 끌어내고 잠시 여유를 주지 말고 술도 마음껏 못 마시게 하고 항시 긴장감을 조성하고 집단주의를 조성해가지고 정말 북한 주민들이 항시 긴장하게 내가 감시를 받고 있구나 이런 관념 속에서 살도록 딱 밀어연 게 북한의 명절 풍토입니다. 북한은 명절도 제 것이 아닌 겁니다. 북한 주민의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다 수령의 것입니다.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는 그 어떤 명절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추석날 기껏 마음속에 품은 것은 수령 족속은 온 나라 인민이 받들고 추앙하고 참배하고 하니까 명절 추석 명절날에 나 개인적으로는 조금 빠져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충성분자도 있을 것입니다. 북한에는 그때만 조상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기타 모든 명절은 오직 수령만 바라봐야 합니다. 수령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합니다. 나는 이걸 평양을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나는 대한민국 정착 초기에 대한민국이 너무 명절이 많은 것 같아서 명절이 한번 오면 길기는 또 왜 그렇게 긴지 보통 2, 3일, 3, 4일 어떨 땐 거의 한 주일이 되더라고요. 야 명절이 사실 제일 외롭고 슬펐습니다. 민족의 역사 속에서 갈라진 실향민들이 초기에는 모두 겪었을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대한민국에 정착하면서 우리 딸이 시집가서 손녀까지 두 명씩이나 나오다니까 이제는 개들을 바라보면서 명절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이제는 좋습니다. 좀 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마저도 어떨 때는 듭니다. 이것도 역시 자기 삶의 뿌리, 시간과 모든 노력이 필요한 것이 명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뿌리 없이 왔다가 이제 하나하나 다음 때를 정착시키면서 이제는 명절이 즐겁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접니다. 모든 탈북자들도 살아나가는 과정에서 명절에 대한 외로움과 두려움과 고달픔, 슬픔을 점차 잊어버리게 되겠지요. 우리 대한민국 명절 너무 멋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대한민국의 위대성과 관련되고 경제력과 관련된다고 저는 봅니다. 국가의 입지, 또 경제력, 생활의 여유가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명절을 해마다 더 풍성하게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